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북한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대남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두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남한과 더 이상 평화를 위한 대화나 노력을 하지 않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전쟁 등의 상황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북한을 금방 제압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은 남과 북에 이제 폭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결국에는 남과 북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후진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두 망하는 길이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전쟁에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같은 남북 간의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동과 서로 이게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한 피를 나는 형제들이 네 그 한 피를 나는 형제들이 언제인가부터 서로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파로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 이스라엘에서 목소리가 큰 지파였습니다. 지난번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몰아낼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입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때 잘 설득하여서 대화로 풀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은 에브라임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추켜세우자 그들이 분노를 그쳤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기지 덕분에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한 것을 아무 희생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법과 사상서인 한미자의 영린지화라는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릇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그렇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쪽 정도 되는 거꾸로 배열된 비늘, 즉 영린이 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영린이란 것이 있다. 설득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설득을 기대할 만하다. 여기서 이제 영린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사람은 누구든지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에게 있는 그 영린을 건드리지 않고 잘 보필하는 것이 보좌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영린을 건드린다면 용이 자신을 길들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 그 영린을 건드린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한 자신감일 그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 때문에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와서 다짜고짜 따집니다.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길르앗 사람들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고통당했습니다.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군고가 심하였더라. 요단 동쪽 길르앗 사람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곤고가 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기껏 암몬 족속을 다 몰아내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왜 싸울 때 자기들을 안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대가로 입다와 입다의 집을 반드시 불로 사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사른다는 말은 입다에게는 영린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 자신의 딸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다에게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고 트라우마가 된 것을 잘 알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불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일부러 입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입다를 불사르고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말은 집안 사람이라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 얼마 전 자신의 실수로 딸을 태웠는데 또 그 집 사람들을 불사르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입다의 분노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입다에 또 다른 영린을 건드립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길르앗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이 무시하는 길르앗, 그 길르앗 중에서도 그의 천한 태생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밖으로 전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길르앗도 무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도망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의 또 다른 영린을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분노에 찬 입다는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크게 한바탕 전쟁을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칼을 맞대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큰 용사로 불리면서 싸움에는 일각에 있던 그 입다가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자신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며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길르앗에서 길르앗에게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는 것을 색출하여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역마다 그 사투리가 있고 잘 하는 말이 있고 이제 못하는 발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중에서 쌀이라는 말을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은 쌀이라고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냥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 우리는 쌀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아 대구 경북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이 있었는데 쉽블렛이라는 이 발음을 시키면은 못하고 씨블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화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큼 죽였느냐? 자그만치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지파에서 남자를 4만 명이 넘게 죽이면은 그 지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그 지파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도 아니고 자신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의 후예로서 한 민족 한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왜 학살을 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입다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싸움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영향력이 큰 것을 이게 행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고 세속적인 이권 다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익도 차지하지 못하고 거의 멸문에 가까운 처절한 패배와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또한 큰 용사라고 불린 입다의 경우는 자신의 열등감과 분노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어떤 평화도 백성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6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지도자로 있다가 죽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열등감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한 노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의 본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매일매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교고 십교고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준비 과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